이렇게 출발합니다. 안양 KC의 성공으로 이렇게 오늘 경기 시작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윙이 나왔어요. 손으로 빼줬습니다. 이동이야. 플락샷이 나왔습니다. 아반도의 플락샷. 지금 아반도 선수 어디까지 뜨는지. 면자 반도. 아반도 어깨 흔들고 들어갑니다. 쐈어요.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반도. 와. 엔드원까지 얻어낸 렌즈 아반도입니다. 지금은 본인의 좋은 순발력을 이용해서 수를 넘어가서 덩크를 성공하네요. 와. 지금 자르고 들어가는 동작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네, 지금 이동엽 입장에서는 디나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핸드업을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오세근이 아반도에게 내줬습니다. 자, 아이스 수비라고 있는 삼성이고요. 아반도 띄웠습니다. 다섯 명의 선수가 모두 공간을 잡아주면서 돌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반도가 정면에서 띄웠습니다. 득점. 본인의 개인 기량으로 탑에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공간은 상관없는 지역에서 길었습니다. 아반도가 공을 챙겼어요. 코트 건너왔습니다. 아반도 올라갑니다. 득점. 렌즈 아반도. 한승희 선수 좋은 리바운드가 있었습니다. 아반도 올라가요. 결국에는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멀로 한 번 길게 아반도 올려놨습니다. 렌즈 아반도. 아는 KGC 공격 이어주고 있습니다. 멀로 띄워줬어요. 아반도가 잡았습니다. 그러나 살려냈어요. 아반도 되찾아왔습니다. 아반도 직접 썼어요. 득점만. 12번째 700 스틸 달성에 성공했었던 이정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아반도가 이렇게 이원석 박혔어요. 그리고 멀로가 공을 살려냈습니다. 변준이 형 아반도에게. 아반도 올라가요. 득점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아반도 흘렸던 공을 되찾아왔습니다. 아반도 속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득점. 아, 굉장히 높고요. 네. 아, 정말 아반도 선수가 어디까지 떠 있는 건지. 야. 바로 이 장면에 대한 이제 비디오 판독이 들어가 있었어요. 앤서니 워슨 리바운드. 여기서 다시 아반도가. 그러나 여기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지금 삼성은 오늘 한 점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양은 8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양 팀 풀어서 최다 득점 만들어내고 렌즈 아반도고요. 2차 득점까지 성공시키면서 현재 24득점 기록. 강해 보이네요. 네. 사실 선수들 움직이면서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아반도가 정면에서 올려놨어요. 여기. 정말. 저 어떤 기분인지 좀 궁금할 정도로.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멀로가 어렵게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반도가 살렸어요. 오세근, 노성범. 그리고 베를 멀로. 아반도 선수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안양 KGC의 역전 기회. 미드레인지 쐈어요. 아반도 척추합니다. 이렇게 다시 리드를 가져가는 안양 KGC. 자, 본인의 리듬에 맞게 크로스오버를 하는 순간 워낙 빠르기 때문에.